이거예요. 이게 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아무래도 물살. 와, 갑자기 나타나는 자식이. 와. 거슬러 오르면서. 아, 진짜 좋다. 죽었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우와. 어머머. 배스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번 해보죠. 우와, 우와, 있다. 어머. 오락가락이네요. 패스. 됐어요. 그루비 타임.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근데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근데 낚시해봤는데 잡진 못했어요. 충분히 지금 해볼 가치가 있어요. 지금 출발해볼까요? 이 장소는 지금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봤거든요, 물이 나오는 거를. 근데 이 저수지에 배스가 있는 모르겠어요. 배스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죠. 우와! 우와, 있다! 우와! 우와, 쇼! 봤어! 우후! 와우! 별 기대 안 했는데. 우와! 그루비 쇼글라이드에 한 방 나왔습니다. 자, 그루비 지금 뭐 멘트도 못했어요. 쇼글라이드를 하려고 막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와서 바로 일단 낚시 진행해봤는데, 와, 첫 캐스팅에 바로 나와줬습니다. 지금 세팅은 그루비 도킹 시스템의 브룸테일 코드 SG입니다. 자, This is best fishing 시작해보겠습니다. This is best fishing! 그루비 타임! 아, 근데 너무 추워요. 자, 길 입어야겠다. 으쓰. 디스지 베스트싱. 이번 시간은 먼저 고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낚시를 한번 해보고 이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시간에는 브룸테일과 도킹 시스템을 이용한 그루비의 코드 SG 쇼글라이드 방법인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아쉽고 더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아무래도 막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또 물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또 있거든요. 또 가볼게요. 아쉽지만 바로 빠지겠습니다. 제가 절로 내려갈게요. 여기 커버도 있고 딱 좋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게요. 이런 식으로 배스에게 다가가면 빠박, 오, 빡! 하는 느낌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뭔가 배 같죠? 배가 또 흐름을 만들어주는 좋은 자리라, 여기. 이 쌤은 무조건 나올 텐데. 우와! 우와! 저는 캐스팅해서 잡겠습니다. 두 번 때렸어요. 아,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이네요. 해 떴다가 소나기 퍼부었다가. 봤어! 자식 깜짝 놀랐네. 와, 자. 어허. 야,
차지가 엄청 놀래키네. 아마 이 녀석이 계속 때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녀석이 계속해서 괴롭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살짝 스테이 주니까 그대로 빡 갖고 가네요. 자, 디스이즈 바스피싱 또 한 번이 추가했습니다. 디스이즈 렛츠 고! 땡큐! 이 부름테일을 끼고 있으면요, 이렇게 리트리버만에도 큰, 약간 그래도 얇은 S자 웨이빙을 하면서 스윙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S자계 베이트라고 하죠. 그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재밌는 장면 해서 기분 좋게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제 소나기를 만나서요, 중간에 잠시 대피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김에 저희 라인 체크도 한 번 더 하고 줄도 한번 새로 굽죠. 저는 그루비는 유니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바퀴.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올해 좀 문제가 있죠. 갈수기가 너무 심하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어제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샘물에 대한 후레쉬함을 기대하고 왔는데 없어요. 수위가 낮을 대로 낮은 저수지에 지금 도착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 그루비와 부름테일을 이용해서 짧게 풀어가는 낚시를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는 부름테일이 아닌 저희 다이아몬드 테일과 그루비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관절 바디로 세팅을 한 후에 와이드 글라이드 액션 코드 WG를 이용해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름이 왔기 때문에 베스트의 활동 반경이 꽤 넓고 스트라이크 존도 꽤 넓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물이 없어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도 그루비의 집어력과 뭔가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가 보죠. 여기가 물 찼으면 기가 막혔겠는데요. 제방 쪽으로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이제 물이 없을 때는 또 제방이 든든한 뭐랄까 안전권인 안전한 수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기 물이 없을 때는 또 제방이 좋은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번 가보죠. 제방. 뒷쪽면이 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이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아무래도 물살. 와! 갑자기 나타나는 이 자식이. 우와! 크다. 우와! 저. 역시. 이게 코드 IWG. 우와! 자. 이게 또 빅게임이죠. 크다. 와, 길죠? 조금 이제 안전하게 훅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제방권에 좀 안전한 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갈수기 상황에서 안전권인 수심에서의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 뒤편에서 글라이드를 황황황 하는데 역시 그대로 나타나서 바이트 꺾어주는 녀석. 사이즈도 훌륭하죠. 이 맛에 아무래도 그루비 같은 에픽 베이트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짜릿하네요. 자, 이제 This is Fishing 시작해볼까요? This is 그루비 Fishing. 가볼게요. This is 그루비 Fishing. 그루비. 그루비 is 그루비. 그루비가 굉장히 뭔가 멋지다라는 말이거든요. Let's go! 한 54? 총 34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입이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제 주먹이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저 주먹 꽤 큰데도
한 50 후반이나 돼요, 제 주먹이 들어가는데. 한 3, 4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빅마우스 뽀레보네요. 마우스 보세요. 와. 이런 녀석들 입에 무어가 훅 들어가는 거죠. 고맙다. 멋진 녀석이었어요. 오, 일단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막 그렇게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성에 차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필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꿔서 다른 분위기를 반전시켜 볼게요. 그루비스 그루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 좀 아쉬워요. 물이 좀 있었다면은 더 다양하게 해봤을 텐데. 가시죠. 아, 좀 험난한 길을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전에 있던 곳에서 뭔가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 장면들을 담지 못할 것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낮은 수위에 뭐 비도 오락가락하고요. 그래서 아예 조금 이동을 해서요. 여기는 한 저수지에 이제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저수이지만 뭔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긴 좀 기대가 됩니다. 슬슬 가볼게요. 오! 때렸어요. 아! 그렇지, 바로 때렸어요.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쏠게요. 있어요, 고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베스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렇지. 자, 보셨죠? 플러스. 알았어, 알았어. 힘 좀 빼고요. 이거거든요. 자, 자, 이게 바로 그루비를 이용한 와이드 글라이드의 공략법입니다. 장소에 걸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대로 타줄 수 있는 배스, 공략할 수 있는 루어, 바로 그루비의 도킹 시스템과 다이아몬드 테일입니다. 짜릿합니다. This is 그루비 피싱. 다 같이 해줘. This is 그루비 피싱. 빠사! 제가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루어로서 만들어낸 장면이라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최고 봐요.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 자.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시간차로 두고 다시 공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아쉽지만 그래도 멋진 장면 하나 담았고 미스바이트도 좀 있어서 그래도 좀 만족스럽네요. 일단은 가보시죠. Let's go! 조금 이렇게 급류진 흐름이 있는 곳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포드 와이드 WG 도킹 시스템과 저희 다이아몬드 테일을 이용한 글라이딩 액션을 통한 좀 낚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지금 여기가 거의 초하이 프레셔급이지만 빅베이트만의 그런 위력이, 이런 하이 프레셔 사람이 많이 다녀가고 베스트리 루어에 익숙한 장소에 또 용이하잖아요. 자신감을 갖고 다가가보죠. 천천히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유혹을 해보죠.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아! 아! 지금 두 번 때렸는데. 아! 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오케이, 오케이. 등상등상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제일 많고 흐름이 그만큼 부셔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네요. 아마 그런데 이런 벙벙한 자리 많겠죠? 들어가보죠. 아, 진짜 좋다.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약간 이런 직벽 구간인데 흐름이 있고 바위들이 있어서 작은 유속들이 있고 그 안에 꺾여 들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그루비가 빠르게 뭔가 탈출하는 이미지로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또 와이드 글라이드로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가죠. 으쌰. 항상 직벽은 조심조심히. 그대로 깨질 뻔했네. 거의 바위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찔할 뻔했네. 좁은 흐름이 타고 넘어오는 구간. 그렇지, 왔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어머머머,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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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자식아. 와, 힘쓰는 거 보세요. 우와,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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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자, 와, 천천히 마무리해야 돼. 우와, 힘쓴다, 힘쓴다. 나이스 글라이딩. 오케이. 자, 지금 저 좁은 흐름 뒤에서 쫓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빠른 흐름 속에서 팡팡팡팡 치고 오다가 한 번 더 올리고 그대로 이제 죽어가는 구간 있죠. 거기서 보였어요. 보여갖고 한번 더 줬더니 그대로 쭉 끌고 가더라고요. 역시 이 맛에 그루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피싱과 뭐랄까 다이나믹함, 그리고 이 조작성의 쾌감, 글라이딩 게임이 이래서 재밌는 거 아닐까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This is 그루비 피싱. 다음 소리 This is 그루비 피싱. 자,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힘을 내야 됩니다. This is 그루비 피싱. 다음 소리 This is 그루비 피싱. 더워도 힘냅시다 여러분. 즐겁게 피싱하시죠. 자, 자, 이번 촬영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This is Best Fishing에서는 저희 그루비의 코드 YG 와이드 글라이드 타입을 좀 설명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 도킹 시스템과 이 다이아몬드 테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의 바로 코드 YG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그런 빠른 유속 구간에서 오늘 그런 자연스러운 글라이딩을 통해서 재밌게 낚시를 진행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저희 그루비와 함께 재밌는 글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죠. 더워 죽겠어요. 후.